Hi guys, this is Razor Ryan. Right now we'll be doing the quest Spiritual Center in Crisis. So the first one is talk to the tavern keeper at the Spiritual Center. "술상을 좀 봐주십시오. 오늘 무슨 회합이 있다고 술을 동이체 가져가는 바람에 다 팔리고 방금 마지막 술병도 팔렸어요. 마지막 술을 사간 여인이 광장 쪽으로 향했으니 정 필요하시면 그분을 만나 이야기를 해보세요." 응? 저 여인은 가온? 도관에 어떻게 들어왔지? 가온 수저, 여긴 어떻게? 이곳은 정파인들만 들 수 있는데 어찌 들어오신 겁니까? 아, 손덕 성주님께서 들여보내주셨습니다. 그게 중요한가요? 어머! 어머, 소엽의 부탁이라면 당연히 양보해드려야죠. 사부님께 연락이 왔는데 태산파 장문인이 회합을 열어 모두를 초대했다고 하네. 아이, 그 갓바짝 겉만 번지르르한 말이나 해대면서 간이나 볼 테지. 보았나? 날 따르게. 도관에 들다니 평범한 녀석들이 아니구나. 우리의 목적은 이미 달성한 것이나 마찬가지. 설마 당장 처파에게 가보게. 잠깐 놈 좀 일단 전원부터 처리하지. 숭상파의 우여기 이렇게 약해 빠졌다니. 재미없군. 애초에 니놈들한테 볼 일은 없었다. 기다리기 지루해서 놀아준 것뿐. 섭해, 악비, 나머지는 너희가 처리해라. 어딜 가는 것이냐? 괜찮으십니까? 저도 돕겠습니다.
장소죠. 어찌된 일입니까? 전 모릅니다. 청파공주가 사라졌어요. 방금 저게 양내는 놈. 가운소죠. 믿지 않아도 할 수 없지만 우대업의 일은 저도 정말 안타까워요. 알겠습니다. 우대업을 구할 해독제를 확실히 구하면 가운소조의 말을 믿어보지요. 오케이, so there you have it. You completed the quest, so this is Razorai signing out. Always remember to level your playstyle and see you next time. Bye-bye.